4학년은 내셔널 파크 패스가 공짜입니다. 아까 바우처를 실물 카드로 바꿨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미국 생활 슬미남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패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4학년 학생이 있다면 가능하시고요. 이것은 학년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개념의 또 홈스쿨링 자녀 중에서도 4학년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딸이 4학년이어서 잘 사용을 해서 이번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글창에다가 Every Kid Outdoors Outdoors를 치면은 이제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Every Kid Outdoors라고 나옵니다. 이 창에 보면은 Every Kid Outdoors How It Works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4th Graders에서 여기에 보면은 패스 받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먼저 Start Your Adventure Now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Play를 누르시면 Start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4학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진행은 해보지만 패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사용은 하면 안 되고요. 4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만 이거를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Go Swimming 이걸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저는 오션을 좋아하니까 오션을 누르고 Get Your Pass Now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zip코드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편번호를 넣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76123 zip코드를 넣고 Get My Pass를 하면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국립공원에 가셔서 그 매표소죠. 거기서 이제 이 표를 주면은 이제 사람이 물어봐요. 이제 거기 4학년 학생이 여기 있습니까? 차 안에? 라고 물어보면 이제 4학년 아이에게 몇 학년이니? 물어보고 4학년이요? 이렇게 하면은 enjoy 이렇게 하면서 제 국립공원 패스를 주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온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하려고 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PDF 파일로 하셔도 되고 사실 이거를 만약에 미리 좀 해두시면은 제일 좋고요. 또 혹시라도 까먹으시면 또 어디든 가셔서 다시 재발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혹시 여러분 자녀가 4학년이 아닌데 또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1년짜리 매년 9월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녀에게 너 그냥 4학년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아이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모습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4학년 자녀가 있으시면 아직 9월이니까 지금 사용하시면은 뭐 fall break나 아니면 winter break 아니면은 뭐 내년 summer break까지 아니면 뭐 그 사이에도 내셔널 파크가 주변에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대신에 아이가 같이 동반을 해야지만이 차 안에 아이가 있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아이는 잠깐 어디 학교에 간 사이에 뭐 부모님이 간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웹사이트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작년에 제가 콜로라도 갈 때 어떻게 영상 패스를 바꿨는지 그것까지 영상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학년은 내셔널 파크 패스가 공짜입니다. 아까 바우처를 실물 카드로 바꿨습니다. 짜잔.